하나가 중계 쿡앤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많은 여성분들의 핸드폰 화면 속 그 남자입니다. 남친짤의 주인공 최우식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대세 분들이 안녕하세요. 한 자리에. 2011년 혜성같이 등장해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내뿜었던 최우식. 라이징스타에서 충무로 대세 배우로 우뚝 선 그와 함께 오늘 쿡앤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쿡앤톡이라는 코너예요. 네. 어떤 요리를 오늘 만들어 볼까요? 오늘 이거 보여드리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나와 있길래.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이제 레시피랑 이게 다 이렇게 적어 오셨구나. 네. 아,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예. 편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오늘 저희가 만들 건 예.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 숯불에 구운 팬케이크죠. 컨닝 페이퍼까지 준비하며 열이를 불태웠지만 우왕좌왕 네. 계속 네. 실수가 네. 발생합니다. 불안불안한데요. 과연 요리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일단 계란이 있고요. 계란. 설탕. 요거트. 예. 버터. 예. 이건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 잔. 아, 예. 우유. 예. 예. 그 얘가. 예. 제가 봤을 때 밀가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예. 예. 그 팬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데코. 데코인 것 같습니다.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가짜. 한번 맞춰볼까요? 가짜요? 귀한 과일인데 가짜라니요? 한번 이게 뭘까요? 가짜 몰라요? 생겼죠. 무화과 정답.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생겼군요. 예, 무화과. 아 예. 예. 그리고 요것도 혹시 뭔지 아세요? 아보카도 같이. 아보카도요? 제가 봤을 때 예. 망고인 것 같습니다. 아 망고입니다. 예. 망고. 예. 아, 좋습니다. 자 저희 아직 요리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벌써. 너무 힘들어요. 이름을 좀 미리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 제가 이제 영화 물개를 찍는데. 예. 물개 팬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예. 자, 최우식 씨의 수플레 물 케이크.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계란. 아, 예. 아, 제, 예. 요쪽에 이제 노른자 흰자를 나눠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자,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아, 이게 저. 아. 그래서 이게. 톡은 안 될 거야. 그냥 쿡만 가죠. 터지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도전. 아, 오케이. 자, 이제 순도 100% 노른자. 본격적으로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불리한 노른자에 요거트, 밀가루, 우유, 버터를 넣고 쉐킷. 야, 이 정도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흰자와 설탕을 가지고 또 해야죠. 머랭이라고 그러죠. 머랭. 이거 전에 설탕이죠. 아, 야, 아 이게 슈가 파우더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럴 슈가. 아, 이거. 아이고. 머랭 예상치 못한 반격. 아주. 머랭을 치면서 질문 이어가 보죠. 오, 좋아요. 아, 이번에 물개 찍으셨잖아요.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선 왕실. 지금 닥쳐! 진정하세요.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영화 소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물개. 중종 22년 사물 물, 괴이할 괴. 물괴가 나타나면서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국내 나오고. 최초 크리처 액션 네. 사극이에요. 혜리 씨도 함께 하셨잖아요. 아, 예, 혜리. 너무 밝고, 네. 애가 너무 에너지도 너무 좋고, 건전지 같아요. 아, 혜리 씨가? 네. 건전지 같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반죽을 구워봅시다. 오우, 좋아요. 딱. 자, 이제 약불로 이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3분 있다가 또 뒤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액션도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네. 얼핏 봐서는 좀 여리여리하실 것 같아서 네. 액션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액션 연기 네. 최우식 씨의 액션 연기 궁금해요. 제가 이제 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예. 제가 좀 빨리 배우는 스타일인데 뭐든지 예. 단점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외형 때문에 뭘 해도 약간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물개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흐느적흐느적하는 거를 네. 칼로 좀 많이 카바레크 보완을 했어요. 아~ 그래서
칼은 이제 딱딱하니까 예, 예. 흐느적흐느적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제가 칼로 그리고 또 최우식 씨 하면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이제 남친짤이거든요. 남친짤? 이런 거 이런 사진들 진짜 남자친구를 보는 것 같은 많은 여성분들에게 예. 본인은 많이 쑥스럽다는데요. SNS에 직접 올리시나요? 직접 올렸는데 이제 좀 자제하려고요. 왜요? 왜요? 사실 이런 얼굴이나 이런 얼굴이 예. 저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예. 뭐 딱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예. 여성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표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남친짤 갑니다. 저장하세요. 근데 매력적이죠? 많이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명문대까지 진학을 하셨었더라고요. 아, 예, 명문대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뭐. 네,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연예가 중계가 또 KBS 월드를 통해서 네. 외국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라도 뭐 인사말 짧게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Would you like some super late pancake? 잠깐 들었지만 발음이 참 좋아요. 재치도 좋아요. 예. 오늘 발음이 확실히 네. 그 약간 좀 밴쿠버 쪽 사투리가 있네요. 아, 예. 자, 완성이 됐나요? 아, 먹음직스럽게 살짝. 네. 얼핏 보면은 그 추석 때 먹는 동태전. 그런 모양이구나. 예, 정말 네.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네. 데코만 하면 돼요. 네. 소속사가 JYP 네, 하세요. 맞아요. 예. 가수 쪽, 요쪽 준비도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건 좀 네, 아니시고. 네. JYP,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JYP. 자, 말도 안 되는 부탁도 다 들어주는 착한 남자 최우식. 들어줘야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컨셉이 네. 물게이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술 혼을 불태우며 완성한 물게이크의 모습은 야, 과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눈 커 어떤가요? 물게이크 물개랑 똑같네요. 자, 최우식 씨의 수플레 물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아, 지금 잠깐 저희 카메라 뭐 위치 옮기는 동안 모든 스태프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정말 아티스트답게 예쁘게 잘 꾸미셨다는 극찬을. 아, 감사합니다. 아. 광고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정말 인사도 흐느적거리네요. 최우식 씨의 물게이크 광고입니다. 보세요. 바나나 먹고 나한테 바나나? 아, 바나지. 바나고 말고. 동태전은? 감자 없나? 스테이크 썰듯이 살짝 한입 크기로. 저희 지금 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소꿉당나 나는 네. 것 같아요. 의외로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맛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맛있어요. 대박. 한번 드셔보셔야죠. 네, 요즘에 이영자 씨가 맛 평가를 굉장히 잘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공항에서 4시간 동안 비행기를 기다리는 기분. 왜요? 엄청 심심해요. 엄청 심심해요. 아, 뜻밖의 완전 맛 평가. 아, 창의적이죠? 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개 아, 매력 있는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물개 대박 나기를 저희 모두 응원합니다. 대박 나세요. 꼭 보러 가겠습니다.